지난 9일 춘천과 원주 등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눈이 내린 뒤에는 낙상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.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? 정승환 기자입니다. 도로 위 곳곳에 눈이 쌓였습니다. 시민들은 눈길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길을 뗍니다. 혹시나 미끄러질까 하는 걱정에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. 지난 9일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는데요. 10일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부분의 눈은 녹은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나 그늘진 곳은 여전히 눈이 남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특히 눈이 녹은 뒤 다시 얼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생겨 더 위험합니다. 보행자의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는 매년 겨울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.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석 달간 강원자치도에서는 74건의 낙상사고가 발생했고 직전 연도 같은 기간에도 21건의 미끄러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올해는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만 14건입니다. 낙상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지만 고령자의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추락이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.3명꼴로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 원인 중 자살과 운수사고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. 특히 낙상사고에 따른 사망률은 고령자일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.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자분들께서는 낙상 시 뇌진탕, 골절 등 그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.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선 도로의 연석 등 미끄러운 곳을 피하고 보폭을 좁혀 걷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걷는 습관도 중요합니다. 보행 시 주머니에 손을 놓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장갑을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끄러진 분 연석이나 이런 분 피해서. 겨울철 특히 자주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.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.